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지난주 브이로그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는 휠체어 타는 특수교사 박혜연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.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이번에는 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가족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. 절망의 끝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가족, 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게 해준 가족, 이 박혜연 선생님의 가족을 지금 만나봅니다. 중학교 때 낙상 사고로 인해서 척수 손상 장애인이 되었거든요.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느꼈던 느낌이 답답함이었어요.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시작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. 다시는 두 발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좌절과 절망이 따랐습니다. 얘가 죽었나 살았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태로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래도 나는 엄마라서 그랬나 얘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. 걷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더라고요. 근데 세상에 절망의 끝이 있다면 아마 자살이 아닐까. 엄마도 너 때문에 힘들고 우리 같이 죽으면 어떻겠니?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. 내 혼자의 행동이 아니라. 그랬더니 저 애가 엄마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이렇게 꽃같이 예쁜 우리 딸이 이걸 혼자 못해서 내가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도 아프고 수시로 밀려오는 절망감이 있죠. 우리 애를 통해서. 정말 그걸 이기고 살아가고 또 즐겁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또 가족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.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그때 이런 지금으로 말하자면 SNS 같은 거를 우연치 않게 하게 돼서 그때부터 SNS 연락하게 돼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. 얼굴 보면서. 휠체어가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주변에서들 다들 뭐 휠체어를 타는 뭐 아내들 뭐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장애에 대해서 뭔가 뭐 불편하거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마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, 저는. 나의 삶에 있어서 힘든 시간,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내 편. 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. 결혼을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뭐 아무래도 뭐 저희 아버지, 어머니도 뭐 일반적인 어머니, 아버지니까요. 네. 반대를 하셨는데 네, 저희 어머니 저를 잘 아시니까요. 제 고집이 세다는 걸. 제가 한다고 하면 제가 그랬어요. 제가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.
어차피 시킬 거니까 그냥 빨리 시키는 게 저나 어머니나 뭐 제 아내나 마음고생 안 하고 더 편한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. 얘기는 들었어요.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다음에 이제 후일담으로 해주신 거거든요. 집 앞에 놀이터 가서 우셨대요. 저 만나고 와서.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아버님 제가 진짜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아버님이 되게 따뜻한 분이시거든요. 근데 아버님하고 관계를 맺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. 아,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.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했나? 근데 그 이사하실 때 아버님 결정도 저희 이제 전에 사시던 데가 주택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문하거나 했을 때 아버님 보시기에 화장실도 그렇고 좀 불편한 게 느껴지셨대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원생활 하신다고 지금 보은으로 이사하셨는데 그때 집 다시 지으실 때도 턱 같은 거부터 그리고 저 주차할 공간 이런 걸 배려해서 설계를 하셨어요. 근데 그 정도로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항상 죄송하죠. 경치 너무 좋아서 가고 싶은 데가 또 있지. 굳이? 저희 어머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뭐지? 오빠. 아니 이거 다육이요. 다육이. 다육이들이고요. 저기는 이제 농사 시작하셨는데 심으셨대요. 내가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겪은 일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들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잘 들어주고 또 생각이 같은 방향일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좀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근데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. 1년 전부터 가족 계획을 세우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이미 태명은 몇 년 전부터 똥거리라는 태명으로 지어놨고요. 미끼야, 얘기 좀 마. 우리 딸 생일 축하해. 귀여워. 좋아. 거저 저희. 저 그러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. 맨날 이따 미끼하게 해갖고. 우리 딸 미끼야. 생일 축하해. 그렇게 하면 미끼하게요. 그러면 미끼야. 사실 제가 굉장히 밝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 밝은 부분에 한 80%는 가족이 주는 사랑, 행복, 그리고 존중. 그게 밑거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이 없으면 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저희 가족은 그냥 저예요. 또 다른 저.